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. 제가 예민한 건지 사연 보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이어폰에 선이 있는 게 불편해서 가성비가 저렴한 차이팟을 샀습니다. 다음날 이어폰 대신 차이팟을 사용하는데 친구들과 선배님까지 시선이 집중되었어요. 애들은 땡땡땡 너 이거 이어 아이팟 에어팟이야?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어떤 친구는 차이팟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야 이거 짭이야 난 진품 쓸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심리가 궁금해졌어요. 짭을 쓰든 진품을 쓰든 똑같지 않나요? 꼭 진품을 써야 하나요? 그냥 잘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. 제가 많이 예민한가요? 네, 오늘 사연은 블루투스 이어폰 때문에 고민이 생긴 친구 사연이네요. 저도 블루투스 이어폰 저렴한 짝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. 어차피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한 사람 마음에 들면 되는 거니까요. 잘 들리고 편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정품을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알려진 제품은 광고 비용 때문에 비싼 게 사실이니까요. 사연 보낸 분 어차피 구매한 블루투스 이어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사연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